안녕하세요. 저 그림 그리는 김춘재입니다. 제가 하는 작업은 보통 인공과 자연의 충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표현함을 통해서 세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안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갤러리 박영에서 주최하는 이 쉬프트 공모전에 제 동료들, 제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되고 이게 작가로서 전시를 하는 거를 보고서 이제 나도 나중에 꼭 한번 이거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전시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되었으니 갤러리 박영과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전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관계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업을 해야겠다,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모은 건 이제 4학년 때쯤 돼서 좀 이제 4학년이 졸업할 때쯤 되면 보통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인가 아니면 이제 다른 뭐 돈 버는 직업을 가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1년 휴학을 하고서 실제 돈을 벌어봤더니 처음에는 이제 월급이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한 석 달, 넉 달쯤 돼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됐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살아야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를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이 작업들이 작업의 내용들이 시작이 됐고요. 또 제가 전공을 이제 동양학과, 대학원까지 동양학과를 전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가 관점 같은 것이 그런 약간 그 보통 동양 회화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좀 많이 작품에 투영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갤러리 박영 이번 쉬프트 전시회에서 주로 많이 보여지는 작품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것만 뺀 풍경들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작품을 진행하면서 작업을 해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는 넓은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무언가를 이제 하나씩 더하거나 구축시키거나 모으거나 이렇게 쌓아가는 풍경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러면은 거꾸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든 것을 거꾸로 빼면 어떤 풍경이 될까? 그렇게 해서 남은 풍경은 어떤 풍경이 될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작업들이 아마 이번에 갤러리 박영에서 제일 크게 전시되는 필드, 아직 정확한 뭐 그 제목을 딱 특정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필드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얗게 비워진 제가 동양화 전공도 동양화를 했으니까 그 동양회화에서 이야기는 여백으로 하얗게 그냥 쑥 빼버린 그런 풍경의 모습들이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뭐 또 소품들도 여러 가지 전시가 될 건데 그것들은 딱 그 비워진 풍경이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제가 어떤 대상이라든가 작은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어떤 생각들, 그 삶에 대한 아니면 어떤 존재에 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표현된 작품들이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이 보통은 큰 풍경들, 멀리서 이렇게 관조적으로 바라본 풍경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관심이 좀 이게 작은 풍경들 아니면 좀 작은 대상들, 작은 소재들 뭐 이런 것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그런 작은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저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좀 이렇게 작품에 좀 더 묻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작품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표현된 작품들인 거잖아요. 이 작품들이 제가 그 작업하는 이 풍경들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풍경, 우리 그냥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풍경 속에서 제가 어떤 뭐 약간 변주가 약간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서 이렇게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 작품을 본 관객분들도 어렵지 않게 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작품이 됐구나라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